철원 한탄강은 유네스코에서 인증한 세계 지질공원인데요. 용암이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현무암 협곡을 따라 강위를 걷는 얼음 트레킹이 일품입니다. 올해는 따뜻한 날씨로 얼음이 얼진 않았지만 강 한가운데 설치된 무리길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. 이승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철원 평야를 깊이 파고 흐르는 한탄강. 강 한가운데를 따라 부표가 떠 있습니다. 이른바 무릿길입니다. 쏟아질 듯 켜켜이 쌓인 돌기둥, 주상절리가 무릿길을 감싸고 있습니다.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. 이곳에서 내일 얼음 트레킹 축제가 열립니다. 예년보다 춥지 않아 꽁꽁 언 한탄강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방문객들은 무릿길만으로도 겨울 정취를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. 물소리가 너무 좋고요. 새소리도 들리고 지금 이 바닥은 조금 이제 좀 미끄럽긴 한데 조심조심히 걸으니까 천천히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8km에 달하는 무릿길을 3분의 2 정도 걷다 보면 국가 등록 문화재인 승일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승일교 아래에서는 대형 눈조각과 썰매, 얼음 놀이터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이번 축제를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고드름 터널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공기가 상쾌하고 이 주위 풍경이라든가 모든 게 좋을 것 같아요. 길이 물이랑 걷는 길이랑 적절하게 어우러져 갖고 걷기가 너무 좋아요.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습니다. 매년 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습니다. 작년에는 그 한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명예 전당에 오르기도 했고요. 또 제15회 지자체 경영 대상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축제이기도 합니다. 강 한가운데를 걸으며 화산의 비경을 맛볼 수 있는 색다른 트레킹 축제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.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.